최애 초대석. 같은 완벽한 비주얼, 빌보드도 인정한 실력, 거기에 독보적인 컨셉까지 갖춘 슈퍼 루키가 돌아왔습니다. K-POP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든 신곡 넥스트 레벨로 컴백한 에스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둘, 셋. 이마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와, 여전히 예쁘네요. 자, 우리 에스파. 자, 그러면 우리 카리나부터 한 분씩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응.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윈터. 안녕하세요. 에스파 윈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파 닝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지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파가 첫 파타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보고 반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 예, 우리 카리나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요? 윈터도 그렇고 윈터는 이 여름에 이 5월에 네, 잘 적응이 될까요? 네? 윈터. 윈터니까. 아~ 예. 겨울에. 아, 센스가 따뜻해지니까. 오늘 햇살 너무 좋죠? 네. 날씨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에스파가 온다니까 이 햇살이 진짜 5월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 네. 자, 그때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살짝 긴장한 티가 났었는데 오늘은 뭐라 그럴까? 막 되게 그 발랄함, 그리고 편안함, 건강함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그쵸? 어때요? 그때 오늘은? 너무 재밌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올 때 약간 네. 긴장. 좀 부담을 덜고 정말요.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같이 네. 맞아요. 우리 살짝 수다 떨고 네. 좋아요. 아, 무슨 얘기했냐? 우리 먹는 얘기했어. 자, 그럼 우리 윈터 3242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날씨 만큼 반짝이는 에스파 너무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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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리나가 김예본 씨가 에스파 미모 보고 이마를 탁 쳤더니 거북목이 없어졌어요. 쳤을까? 이렇게 했는데 거북목이? 네. 자, 우리 아까 앞에서도 살짝 이제 예고할 때 언급을 했지만 데뷔곡으로 빌보드에도 오르고 요즘 가장 화제의 신인인 것 같은데 솔직히 자 이런 인기 실감이 나요? 아니 우리 지금 윈터는 모른다는 얘기야? 네. 그 어때요? 좀 인기가 실감이 돼요? 아니면 바깥을 안 돌아다녀봐서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막 기사 같은 거 봐도 예.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 하고 있어요. 사실 막 힘이 들고 막 그래도 그런 반응에 막 그런 기사에 막 그런 팬들의 막 사랑에 막 진짜 맞아요. 더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막 들죠. 네. 그쵸? 닝닝? 맞아요.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쁘네. 네, 맞아요. 예. 와. 근데 그거 하려면 엄청 힘들었겠어요. 네, 물 빠져서 좀 힘들었어요. 저런 색깔은 뭐라 그러죠? 짙은 핑크? 빨강인데 살짝 이렇게 이제 물이 빠져서 맞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핑크 스웨트셔츠랑 잘 어울려요. 맞아요. 아, 일부러 좀 그렇게 입어요, 옷을? 머릿결 돋보이게 예, 네. 그냥 핑크 계열이나 막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 이런 에스파의 모습 자, 옷까지도 보러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화제의 신인 이틀 전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곡 넥스트 레벨 이번에도 역시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먼저 공개되자마자 국내 차트에서 1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무려 3,300만 뷰로 현재 너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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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분 좋네요. 네. 와, 근데 3,300만 뷰? 와. 그러니까요. 저희도 몰랐어요. 맞아요. 각자 하루에 몇 번씩 봐요? 아, 별로 안 봐요. 아니에요. 한 50번은 봤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20번. 아. 안 정말? 어, 그렇게 안 봐요? 다른 친구들은 보통 자기 거 100번도 보고. 아, 진짜요? 뮤비는 진짜 딱 두 번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10번 이상을 못 봤네? 저희는 아직 저희가 나오는 걸 조금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어색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모니터를 잘 못하겠어요. 우리 이따 또 볼 건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에스파의 신곡 넥스트랩의 과연 어떤 곡인지 우리 카리나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신곡은요, 랩과 버라이어티한 곡이 특징이 버라이어티한 곡 구성이 특징인 곡이고, 저희 에스파 멤버들과 아이 멤버들의 싱크를 끊고 세상을 어지럽힌 블랙마블을 찾기 위해 저희가 광야로 떠나는 여정을 담은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 느낌도 뭔지 알겠어요. 살짝 내가 나오는 거 잘 못 보겠어요. 맞아요. 살짝 민망한 우리 에스파. 자, 오늘은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위해서 뮤직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바로 들어볼게요. 와우. I'm on the next level job.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아, 여기까지예요. 자, 에스파 넥스트 레벨 듣고 왔습니다. 와우. 와, 지금 이제 노래 나가면서 이제 뮤비에도 같이 봤는데 네. 난 이런 거는 천 번도 볼 것 같아. 진짜요? 아, 너무 예쁘게 너무 환상적으로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오, 와,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에스파 네 분이 자신들이 나온 뮤직비디오 이제 막 보고 있습니다. 자, 9289님이 자, 와, 중간에 분위기 확 전환되는 부분 완전 매력 있어요. 이런 음악은 에스파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자, 6347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지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전 바리스타인데요. 에스파 노래는 제가 만든 버블티보다 더 톡톡 튀네요. 노래 최고예요. 와. 감사합니다. 버블티. 와, 버블티 맛있겠다. 그렇죠? 맛있겠다. 네. 자, 한운영 씨가 우리 닉닉. 네. 예. 빨간 날에도 일하러 와서 기운 없었는데 에스파 노래에 힘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파워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막 힘이 나요. 힘이. 아, 그리고 권지윤 씨가 윈터. 권지윤님, 넥스트 레벨에서 제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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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트가 엄청 중독성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에스파가 제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끼고 싶은 제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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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할 수 있어요? 야, 한번? 자. 어, 네. 예. 다 같이? 다 네, 얍. 네, 네, 네. 제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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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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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 쫀득. 아, 그래 진짜 우리가 가끔 제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그쵸, 자 그쵸. 지금 이 순간 우리 에스파가 제끼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 일단 네. 아, 아무래도 네. 아, 상황 자체 이 코로나. 아, 제껴라 맞아. 제껴라. 오, 진짜 맞다. 맞아요. 자 그럼 닝닝은? 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 좋아요. 같은 생각. 윈터는? 어, 마스크 제껴라 제껴라. 아, 마스크 제껴라. 카리나? 어, 저는 많은 방송에서 애교를 하잖아요. 아. 저희 팀에 애교가 정말 없거든요. 아. 애교 제껴라. 애교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아, 그래. 애교 제끼고 싶을 수 있겠다. 맞아요. 근데 너무 러블리하고 생겨서 뭐 애교 막. 근데 모든 느낌이 지금 굉장히 좀 러블리하거든요. 어, 그런데 의외로 애교 없다. 네, 애교가 없어요. 너무 이해해요. 애교 없거든요. 아, 진짜요? 스웩, 제껴라. 근데 이 노래가 리메이크 곡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영화 분노의 질주 OST의 넥스트 레벨에 네, 맞습니다. 원곡과 다른 에스파만의 매력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들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원곡과는 좀 다르게 그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랩 부분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더 추가된 네. 네, 랩과 Yes. Yeah. Yeah. 이승 씨가 넥스트 레벨의 포인트 안무 디귿자 춤을 처음 접했을 때 팔이 잘 안 꺾였거나 어려웠던 멤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 그래 디귿자 어떻게 예 이렇게 오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게 보면서는 돼도 막 춤출 때 정확하게 디귿이 돼야 되잖아요. 오 윈터 잘 되네. 근데 이게 약간 팁이 있어요. 맞아요. 팁 알려줘요. 약간 밑에서 하면은 디귿이 잘 안 돼요. 팔꿈치에 올려야 올리고 이게 또 강의 다 잘 나오네. 닉닉은 조금 지금 손목 아파요? 아니 이거 손목 아픈 거는 맞아요.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만 잘하는 거예요. 아파요. 잘 제대로 여러분 이렇게 디귿자 춤을 출 때 손목이 안 아프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에스파의 블랙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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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2부에도 에스파와 데이트할게요. 네. 자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삼켜버릴 블랙 맘바 최종의 파워타임 2부가 시작됐고요. 신곡 넥스트 레벨로 컴백한 에스파와 최파타 최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아 우리 네 분 되게 재밌네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에스파 아 이게 스무 살의 그 에너지인가? 에너지인가? 아니 뭐 조금 이제 이렇게 물 먹다가 좀 흘렸죠. 근데 그거가 그렇게 웃긴가? 막 둘이 맨 처음에 윈터하고 막 웃다가 내가 아니 뭐가 그렇게 웃겨? 근데 뭐 링링하고 완전 지젤도 완전히 아니 왜 뭐가 그렇게 웃겨? 아니 근데 여러분 더이트가 내가 뭐가 그렇게 웃겨? 카리나 죄송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사고친 게 웃겨가지고 와, 진짜. 진짜 에너지 젊음이네요. 네. 자 여러분 이런 러블리한 네 이런 에너지 넘치는 에스파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4766님이 자 가리다 4766님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보는 라디오 들어오자마자 재채기하고 있어요. 꽃이 내 송이라서 4766님 정말 기발하시다. 예. 귀엽다. 네, 윈터 송설이 씨가 송설이님 최파타 별그램에 올라온 멤버들 셀카 보니까 게임 캐릭터들 갖고 너무 멋져요. 실물은 사진보다 더 어나더 레벨이겠죠?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실물이 더 난 것 같아요. 뮤비 속에 막 그런 내 모습이 나가 좀 다르죠? 맞아요. 좀 다른데 조금 뮤비 속이 조금 센 맛, 여기 좀 순한 맛. 아 그러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네 분 에스파 보면 현실 사람 같진 또 않아요. 정말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자 우리 지젤이 네 3283님이 3283님이 아 내가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 중인데 회원들이 에스파 음악 나올 때 제일 열정적으로 운동한다고 하네요. 크크크크크 너무 고마운 에스파 사랑합니다. 오 와, 대박이다. 저희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에스파 음악 할 때 그 에어로빅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왜 운동할 때 또 신나는 거 네. 자기가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자 507님이 캐스팅 되기 전 학교 축제나 댄스 페스티벌에 열심히 참가했던 에스파 멤버들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나요? 그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한 소절씩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진짜 그 학교 축제 때 또 댄스 페스티벌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그 노래 자기가 했었던 것 중에 한 소절. 저는 네. 고등학교 학교 축제에서 현아 선배님의 버블팝을 너무
몰라. 예. 자, 한 소절 큐. 나에게 널 맞추지 마. 나에게 더 바라지 마. 거품처럼 커진 맘을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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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버블 버블 팝 팝. 아, 뜨거웠겠네요. 예. 자, 윈터는? 저는 네. 오리 날다라는 오, 노래. 예. 네. 오.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와~ 근데 사실 이 노래 좀 오래된 노래인데 네. 네, 윈터 어떻게 이 노래를 좋아해요? 약간 그 축제 감성이라는 아, 게 그쵸, 그쵸. 약간 예. 옛날 노래를 맞아요. 아, 자, 우리 닝닝은? 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예. 그런 축제 없었어요. 오, 근데 그 재밌는 거 있는데 네. 그 국민 체조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저희 학교에 21 네. 선배님의 노래로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네. 이제 맞아 우리 학교 때 그 이제 체조를 하는데 그쵸. 그게 21 네. 무슨 누구 어떤 노래? I love you 이라고 예, 예, 예. 네. 체조 동작 한번 어 하면서 그 약간 두 명 이렇게 어머, 하는 어, 어, 이런 거 하는 거였어요. 종이인형인데. 자 우리 지젤은? 어, 저는 그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거 막 춤보다는 예. 노래하는 게 많아서 아, 예.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은 거에서 산타 베이비라는 오 산타 베이비 오 맞아요. 자 큐. Santa baby, slip a sable under the tree for me. I'll wait up for you, dear Santa baby. So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오, 오~ 좋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시연 씨, 우리 닝닝이 해볼까요? 박시연 씨가 네. 뭐라고 하셨어요? 멤버들 휴대폰에 서로 뭐라고 저장. 해놨는지 에스파 단톡방 이름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궁금한데 공개해줄 수 있나요? 아 그래 우리 휴대폰에 서로 뭐라고 저장했어요? 어 저는 일단 윈터를 예. 김민둥맨둥 왜? 제가 연습생 때 제가 연습생 때 윈터를 보고 되게 뭔가 찹쌀떡같이 아~ 말랑말랑하고 예. 민둥맨둥하다고 생각해서 민둥맨둥? 네, 제가 아, 그러니까... 맨날 민둥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어~ 그래서 김민둥맨둥 민둥맨둥 그리고 닝닝이 닝닝이는 호랑이를 닮았어요. 아~ 그래서 닝 안에 호랑이 어~ 하고 호랑이? 예. 그리고 지젤 씨는 김에리스기 이게 어 에리 야리스기라는 예. 일본어가 있는데 그 무슨 뜻이었지? 그 약간 투머치라는 뜻이 아, 있는데 정말? 예. 제가 약간 말을 할 때 언어를 자주 섞었었어요. 가끔 한국말로 뭐 no. 모를 때 그래서 연습생 때 가끔 뭐 아 이건 너무 야리스기다 이거 아. 너무 오바했다 아,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근데 지젤 본명이 또 에리예요. 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김에리스기 에리스기 이렇게 보니까 칼이 그런 거 잘 붙이네. 자 그러면 윈터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지젤 언니는 김 바다로 돌아가자. 왜? 왜냐면 저희가 약간 자세가 거북목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바다로 돌아가자. 아~ 거북이가 될 바에 네, 그냥 돌아가자. 거북목을 고치기보다는 그냥 바다로 가자. 그냥 가자. 닝닝이는 닝이 자식. 닝이 예 그 본명이 닝이조예요. 그래서 닝 이저씨 하다가 닝 이저씨 아~ 닝 이자씨 이렇게 그렇구나. 닝닝은요? 어, 자 우리 잠시만. 카리나나 윈터나 뭐라고 어, 예 그냥 그, 카리나 언니 본명 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짐 짐 네 짐 짐 네, 짐. 어, 그리고 짐. 윈터 윈터 언니 그 중국어로 하면 그 번역하면 보면 찐동 TN 이렇게 적혀있어요. 예. 찐동 TN 재밌다. 엘리는 분명 L E 언니. 야, 엘리 언니.
자, 지젤은? 저는 이제 카리나 씨는 유 알토. 그 목소리가 저희는 세 명이 소프라노거든요. 아, 네, 이제 알토라. 알토라. 그리고 윈터. 유 알토. 예. 그리고 윈터는, 김두부. 오, 왜? 아, 하얗고 그냥 아까 네. 민둥민둥. 아, 맞아요. 착장도. 어, 닝닝은? 이제 그리고 닝닝은 닝꾸러기. 닝꾸러기 왜요? 장난기도 많고 귀엽고 그래서. 와, 근데 지금도 느낀 건데 아 그렇게 휴대폰에 길게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래 이미지 뭐 닉네임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오, 재밌네. 맞아요. 오, 진짜 어나더 월드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에스파의 Forever 듣고 올게요. 네. 너무 좋네. 이야. 아, 맑아요. 올해 꼭 들어야 되는 우리 에스파의 Forever. 자, 오늘 날씨도 맞춰주고 네, 에스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왕서영 씨가 에스파 블랙 맘바 넥스트 레벨로 센 컨셉 Forever로 청순한 컨셉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어떤 컨셉을 해보고 싶나요? 전 개인적으로 하이틴 컨셉이나 청량한 컨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문자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정말 못해낼 컨셉이 없을 것 같아요. 어, 되게 맑고 부드럽지만 이 또 변화가 다 되네요. 어머, 그쵸?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센 캐릭터하고 뭐 청순한 거 하고 뭐 이제 다음에 뭐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드벨벳 선배님들처럼 되게 상큼하고 청량한 컨셉 해보고 싶어. 여름 분위기 나게. 아, 좋네요. 예. 또 의견. 윈터는? 저도 약간 사이다처럼 약간 초록색 분위기 있잖아요. 톡톡 쏘는 되게 자유로운 청량한 네. 시원한 네, 시원한 느낌의 노래. 아, 그래 그래. 네. 또 다른 거. 네. 우리 잉님? 어, 저도 그런 약간 상큼한 거 좋은데, 네, 약간 조금 성숙한 약간 섹시하고 세비지한 느낌 해보고 싶어요. 좋죠, 좋죠.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재밌겠다. 예, 눈빛 싹 바뀌면서 우리 지젤은? 저는 한번 약간 상큼한데, 약간 러블리한 느낌이 섞인 약간 그 네. 좋아. 그런 뭔가, 것도 교복 같은 느낌. 교복 같이 딱 그 양말 딱 신고 네, 그런 네. 것도 너무 재밌겠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소녀시대 그런 선배님들의 느낌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김하정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윈터? 네. 이제 곧 여름이니까 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넥스트 레벨과 블랙맘바 중 어떤 춤을 춰야 살이 더 잘 빠질까요? 오, 어렵네요 이거. 아, 둘 다 살 잘 빠져요? 잘 빠질 것 같아요. 그럼 두 곡을 다 추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네요. 두 곡 다 춰야 돼요. 선택하지 마세요. 어, 그러네. 선택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네. 밖에서, 매니저님들이, 네, 두 곡 다 연속으로 추라고. 네. 좋은 선택이요. 진정한 다이어트는. 두 곡을. 근데 에스파도 두 곡 연속하기 힘든가 보죠? 바깥에서 매니저님이 두 곡을 해야지 두 곡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컴백 전에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연습량이 많으면 그냥 저절로 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절로 쭉쭉 빠져요. 저절로. 그럼 쭉쭉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될까요? 족발이요. 맛있겠다. 아,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요즘에 저희가 그래서,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맛있는 족발집 그럼 그 동네에서? 네, 그냥 네. 시켜 먹는. 맛있겠네. 그래요. 좀 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또 이게 본의 아니게 또 그게 맞아요. 되니까. 네, 박예준 씨가 저는 고1 애청자인데요. 휴일날에는 보통 게임이나 자전거 타는데 오늘은 엄마가 하신 꽃집에서 일하면서 최파타 듣고 있습니다. 어머, 축하다, 너무. 에스파 누나들은 보통 휴일이 생기면 어떻게 보내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물어봤는데 똑같이 맞아요. 한강 많이 나간다고. 한강, 네. 산책하고 산책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녀요? 저희는 대부분 밖에 많이 있는데 어디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숙소에서 다 같이 그냥 있거나 아니면 조금 날씨 좋은 날엔 한강 산책 많이 가요. 네. 쇼핑 같은 거는? 쇼핑 요즘 좋아요. 인터넷으로 인터넷.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누가 제일 그 옷 같은 거 좋아해요? 저기 두 분. 아, 지젤하고 니밍하고. 오, 역시. 네. 헤어랑 컬러랑. 역시. 자, 광고 듣고요. 1256님이 40대 남성인데요. 무시민 첫파타 듣다가 아까 에스파가 신곡이라고 소개했던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곡 이름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무슨 곡이죠? Next Level. 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첫파트에서 특별히 Next Level 끝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에스파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이제 Next Level 활동 이제 시작인데 음악방송 너 1위 하도록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5월에 너무 좋은 에너지 가득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웃음이 많고 너무 사람스럽네. 자, 우리 오늘 리더 카리나가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희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불러주시면 네. 랭큼 달려오겠습니다. 저희. 네. 이때도 많이 웃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희 넥스트를 많이 들어주시고 첫판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 노래 들으면서 에스파 인사하고요. 저는 3부 공유라디오 좋아요 쇼스 동지연씨 이민웅씨 함께 올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